철학 특강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상록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제자의 회상록이죠. 플라톤의 글만 유명한데요, 일반적으로.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나름 변론해 주려고 쓴 거죠. 소크라테스가 잘하면 잘했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억울한 사형을 당했는가 하는 걸 나름 항변하면서 쓴 글입니다. 플라톤 글보다 더 사실적이고 그래서 또 이 글도 되게 참고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를 알려면. 플라톤의 그 글은요, 소크라테스 글 외에도 자기 입장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진솔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려면 이제 회상록이 또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선 보시죠. 1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나라에서 믿는 신들을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목에 걸었는데 그들은 무슨 증거가 있는 걸까? 소크라테스가 가끔은 집에서 또는 국가의 공공재단에서 재물을 바치는 것을 누구나 볼수 있었고, 나라에서 모시는 신 누구보다 열심히 모셨다. 예, 제우스도 하느님으로 믿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소크라테스나 그 후예들의 글에 보면 다 나오죠. 자, 그리고 그가 애연수를 이용하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 말이다. 애연수를 중시했다. 이 점술도 중시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애연술, 단순한 애연술 정도가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자신이 어떤 신적 존재의 지시를 받는다. 다이몬의 지시를 받는다. 다이몬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입니다. 우리 내면의 신성에 자명찜찜의 신호를 받으면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하려면 찜찜찜찜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다 알고 계시죠? 항상 말리더라. 잘못된 일을 하면 말리더라.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기가 신적 존재의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한 건다 알지 않느냐. 예. 내 생각에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들여온다고 고발당한 주된 이유가 이건 것 같긴 하다. 예. 이 다이문을 뭔가 새로운 신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크세노폰의 주장은요. 다들 신을 대충 믿는데 소크라테스는 너무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매 순간 신이 모든 것을 지시해 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믿은 거죠, 신을. 다른 신을 믿은 게 아니라 신을 제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얘기하면서요. 15페이지 가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대로 말했다. 그는 신적 존재가 자기에게 지시하더라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제자에게 신적 존재의 지시에 따라 이런 일은 하고 저런 일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건 하고,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찜찜하다. 이런 말을 조언했다. 그의 조언을 따른 자는 덕을 보았지만 조언을 따르지 않은 자는 나중에 후회했다. 진짜 신의 계시가 맞았던 거죠. 신이 자명찜찜의 신호를 분명히 보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신탁을 받는 곳에 가서 재물을 바치고 점을 얻었어요. 계시를 받아서 그 일에 대해서만 계시를 받아서 움직였는데 소크라테스는 다른 게매 순간 신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주장한 거예요. 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근본에 가면요. 예수님과 둘이 아니에요. 신학자예요. 매 순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라는 거랑 똑같아요. 매 순간 다이몬의 인도대로 살아라. 그리고 다이몬은 진선미로 우리를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가면 신이 반드시 계시를 보낸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주장한 신의 계시가 거짓말로 탄로났다면 그는 바보나 사기꾼 취급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도록 조언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또그 뭐죠? 애연의 기대라고 안 했어요. 신의 신탁에 신의 계시의 기대라고 안 하고요. 신을 중시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것도 이거 신이 계시한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내면에서 인도한 거잖아요. 안 막은 거잖아요.
자명해서, 양심의 자명해서 안 막은 일, 그리고 그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 그 일이 찜찜하지 않고 자명했던 일은 반드시 하라고 조언해 주고요. 만약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옳은 일 같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모두가 이로울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들을 신탁소로 보내서 그 일을 행해야 할지 물어보게 했다.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 거는요, 그냥 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찜찜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찜찜함을 덜기 위해서 신탁소에 가서 신께 물어보라고 조언했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최선이 뭔지, 자명한 게 뭔지 알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한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자명하다는 게 이미 신에 계신 거예요. 다이몬이 안 말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한 거잖아요. 그건 해야 돼요. 그걸 또 묻는 거는 욕심이죠. 그런데 욕심이 아니라 옳은 일 같은데 내가 결과를 모르겠어요. 진짜 옳은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또 소크라테스는 가정이나 국가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신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의 계시가 꼭 필요하다. 가정을 다스리건 국가를 다스리건 신의 계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걸 무조건 이 신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더 신의 뜻에 맞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의 의중을 물어보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포인트가, 신탁의 포인트는. 그래서 그는 목수나 대장장이나 농부나 통치자의 기술이나 그런 기술의 이론이나 산술이나 가정경제나 용병술 등은 모두, 이런 건 인간이 할수 있는 거죠. 인간의 지성으로. 모두 인간의 지성으로 배우고 습득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요,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들이 자신을 위해 남겨둔 터라, 신이 다 가르쳐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인간의 지성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신만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싶다면 신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나 국가를 더잘 다스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지성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신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들이 자신을 위해 감춰둔 부분이 있대요. 인간에게 다 공개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인간에게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신의 영역에 대해서 알려면 신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성으로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지성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지성을 넘어선 영역에 대해서는 신탁, 신의 계시가 필요하다. 이 신학자 아닙니까? 철학과 신학이 둘이 아니에요, 애초에. 공자님도 철학자 같죠? 유학자니까. 근데 평생 추구한 게 천명, 하느님의 명령 따르기예요. 그럼 신학자 아닌가요? 유학도 신학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도 신학자다. 이런 일들은 어느 것도 신들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은 신들의 소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두 인간의 지성으로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만약에 진짜 이제 신들의 영역 있죠. 신들의 영역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신들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거의 좀 운명적인 게 많습니다. 뭐냐면 신의 영역이라는 건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주가 신의 뜻대로 굴러가는데 우리가 다 모르는 영역들 있죠. 우주를 굴리거나 인간사를 경영하는, 신들이 경영하는 그 비밀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천명이라고 하는 거죠. 천명. 동양에서는 천명을 다 몰라요. 하느님은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어떤 천명을 내렸을까?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공자님 철학도 뭐죠? 하학이 상달. 내가 인간의 지성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하학, 형이하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 지성을 넘어선 천명의 세계를 알게 된다. 하느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의지,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서양식으로 말하면 진선미를 구현하라는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너는 어떤 운명을 살 것이다. 그 운명 속에서 이두개 합쳐집니다. 진선미에 대한 명령과 우리의 운명에 대한 명령, 우주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명령, 이두 운명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처한 운명 속에서 진선미를 구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내가 나한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모르니까 신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좀 갖고 있어야 가정이나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은 우리가 알수 있지만 올해 농사가 잘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소관에 대해서 인간이요. 만약에 이건 인간의 지성으로 다알수 있어. 신들의 영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덤빈다면 그런 자는 분별 없는 자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다. 신들이 지식을 통해 인간 스스로 결정하도록 또 해준 일에 대해서는 점을 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분별 없는 짓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신들의 영역을 알수 있다고 인간의 지성으로 알려고 해도 분별 없는 자고요. 인간의 지성으로 알수 있는데 점치고 있는 것도 분별 없는 자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이게 또 공자님의 입장과 잘 통하죠. 하학이 상달. 아래에서 배워서 하학이 상달. 위로 도달한다. 요 위라는 거는 천명입니다. 천명. 하느님의 명령. 하느님의 명령은 두 개예요. 운명적인 부분과 그런 인간의 본성적인 면이요. 요 본성, 진선미를 구현하라. 너는 어떤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운명에는 인간의 운명과 이제 우주의 운명, 별들은 어떻게 돌 것이고 우주 만물은 어떻게 굴러가게 돼 있다. 이런 영역에 대해 지금 이 부분은요, 이런 우주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이 많이 풀었어요. 예, 과학이 많이 풀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사의 뭐 앞날을 다루는 거 이건 뭐 미지의 영역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제 우주도 어디로 갈지 우리가 모르는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꽤 많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꽤 많이 이해하고 있죠. 인간과 우주의 이런 운명에 대해서도 인간은 끝없이 지성으로 접근하고 있긴 하다. 그리고 예전에 소피스트들도 그걸 알려고 접근한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신의 영역, 신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급한 게 아니다.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다. 뭐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이 신의 영역도 신이 가르쳐 줘야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신이 가르쳐 주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면 안다. 하늘의 계획 우리가 다 모른다. 하지만 하늘이 분명히 가르쳐 준다. 그렇죠? 진인사대천명이에요. 인간이 내가 배워야 할 인간의 지성을 닦는데 그리고 이 진선미를 인간이 구현할 수, 지성으로 파악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구현한다면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과 운명적인 부분, 이 미지의 영역, 당장은 알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이 반드시 가르쳐 준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위로 통하게 돼 있다. 신과 통하게 돼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거예요. 내 지성을 최선을 다해서 씀으로써 신과 더 하나 되려고 했던 거예요. 신의 뜻을 더 구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소피스트들을 보니까 이 진선미, 이 지성이라는 것도 결국 진선미의 구현이 핵심인데 이 진선미를 내가 이해한 만큼 구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먼저인데 이건 안 하고 곧장 신의 영역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곧장 신이 우주를 왜 굴리는 걸까? 어떻게 굴리려는 걸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우주의 미래는 뭘까? 이거를 곧장 거기만 알려고 덤비니까 인간의 지성이 당시 특히나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늘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너무 이제 이 공상의 세계로 빠지는 거죠. 그걸 경계한 겁니다. 자명한 얘기만 해야지 찜찜한 영역에 빠져가지고 진짜 내가 할수 있는 자명한 걸 놓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는 신들이 배움을 통해 행하도록 한 거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은 점을 통해 신들에게서 알아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들은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보내는 법이니까. 열심히 하학을 닦는 사람, 인간의 지성을 갈고 닦는 사람한테는 신이 계시를 해준다는 거야. 신이 계시를 해준다. 여기서 본성이라는 거는 신이 인간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 그리고 인간의 앞날, 우주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도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지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를 쌓고 쌓아가지고 꽤 많은 영역, 아, 인간이 진선미를 닦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꽤 알아낼 수 있듯이 지성을 갈고 닦아서
일단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진선 및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그 소크라테스의 목표였어요. 삶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공공장소에서 소일했다. 자, 이 부분 재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공공장소에서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는 산책로를 거닐고요. 항상 사람들이 있는 데에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는 산책로를 거닐고 체력 단련장을 찾으며 몸 관리에 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당시 아테네가요, 다 몸, 피지컬에 되게 집중하던 때라 소크라테스도 체력 단련장을 애용했습니다. 단, 목표가요, 다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몸을 만드는 거라면 소크라테스는 그건 무의미하다고 봤어요. 어떤 몸을 만들려고 했냐면요, 철학자로서 유용한 몸, 즉, 덜 먹어도 괜찮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구현하는데 적합한 몸을 만들려고. 몸이 너무 체력이 후달리면은 이 철학자로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생기니까 날씨만 조금 궂어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 진리 탐구하겠어요. 진리를 구현하겠어요. 그래서 체력 단련장을 찾았다는 거. 오전에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하루 종일 사람이 있는데 다닙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놀고요. 도담 나누고. 하루 나머지 시간은 가장 많은 사람과 만날 성 싶은 곳에 또 거기가 있어요. 시내 중심에 가 있었던 거죠. 그는 대개 담론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도담, 도가리 나누는데 시간을 보냈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싸죠. 어디든 만날 수 있었어요. 누구든 소크라테스랑 대화할 수 있었어요. 비싸게 굴지 않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시대 태어났으면 유튜브 안 하겠어요? 테스 형이 유튜브 안 하겠냐고요. 뭐 테스 형이 간다. 뭐 이런 거 열었겠죠. 그렇죠? 그는 대부분의 다른 철학자와 달리, 지금 17페이지인데요. 다른 철학자와 달리 만유의 본성에 관해 담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성의 영역은요. 좀 신의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건 직관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해,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건 분석의 영역이고요. 이건 직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의 영역은요. 신이 도와줘야 된다고 본 거예요. 꼭 점을 쳐야만이 아니라 신이 계시를 해줘야 안다고 본 거예요. 직관의 영역은. 신이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분석은 내 지성으로 내가 머리만 굴리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만 쓰면 무조건 알수 있는 거예요. 하늘한테 받은 지성을 써가지고. 알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직관의 영역이 있고, 두 개를 갈라서 본 겁니다. 만유의 본성, 이런 고원한 얘기 안 하고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이 일은 해도 되는지, 이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인간이 알수 있는 영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을 살수 있는지. 그러니까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당장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굴려오면 자명한지 찜찜한지 판단이 쉬운 것들. 자명찜찜 판단이 어려운 얘기들은요, 평생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부처님도요, 이 시대에 제일 자명한 분들이 성인들이시죠. 4대 성인들이 다그 시대 제일 자명한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봐도 인류를 통틀어서 제일 자명한 분들이었어요. 부처님도 이런 형이상학적, 우주가 어떻게 생성돼서 우주가 무한한지, 끝이 있는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너랑 밤을 새서 한들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 우리 각자의 탐진치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소크라테스도 그거예요. 탐진치를 다스려서 진선미로 돌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파이돈 같은 플라톤이 남긴 저서에 보면 인간의 그 어두운 부분을 탐진치로 규정합니다. 탐욕과 무지와 분노로 똑같이 탐진치라고 해요. 불교랑 똑같이. 자, 이 탐진치를 진선미로 돌리려는 노력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탐진치를 제거하는데 진선미로 오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런 우주 만유의 본성 같은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어봤자. 여기서 본성이라는 건 신이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을까? 이거예요. 신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했을까? 신은 왜 우리를 낳았을까요? 신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이건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머리 달렸으면 아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일, 이건 찜찜한 일. 그래서 인간이 알수 있는 데까지 탐구하다 보면
그 너머의 자명찜찜의 신호를 내가 본성에 맞게 가고 있는지 운명에 맞게 가고 있는지 하늘이 계시를 통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소크라테스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이를테면 소피스트들처럼, 소피스트들을 딱 지목하죠. 소피스트들처럼 만유 본성에 대해 연구하지 않았다. 담론하지 않았다. 소피스트들처럼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고 천체 현상이 무슨 법칙의 지배를 받는지 탐구하지 않았다. 이제 인간의 지성이 지금 많은 걸 알아내가지고요. 이제 이런 얘기도 자명하게 과학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할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신의 영역은 신비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크라테스 때랑 지금 때랑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신이 무슨 목적으로 만물을 창조했는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지의 영역이죠. 그 영역에 대해서 소피스트들이 함부로 논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문제에 골몰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택할 수 있는 올바른 걸 택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이 자명한 흐름들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인간사는 충분히 알았으니 당연히 그런 걸 탐구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냐? 이겁니다. 소크라테스든. 도대체 이놈들은 인간사는 다 아냐? 인간사, 지능 다 활용해가지고 지성을 활용해서 인간사 문제는 다 옳고 그름 따져봤다냐? 이겁니다. 그런 미지의 영역, 신의 영역을 탐구하고 있느냐? 왜? 아니면 인간사를 무시하는 거냐? 인간사 무시하고 신에 관한 일만 탐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18페이지요. 그는 인간이 이런 수수께끼를 풀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놀랐다. 그들의 지성으로, 지금 현재의 정보로, 데이터로 알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저러나 하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뭘 연구했을까요? 볼게요. 19페이지로 갈게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일에 전념하는 자들을 항상 비판했고요. 이거는, 이게 좀 되게 칸트 비슷해요. 칸트. 자, 보세요. 자, 만유의 본성을 탐구하고 인간과 우주한 만유라고 할게요. 만유의 운명을 그 다루는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이건 미지의 영역으로 봤죠. 이게 칸트 순수이성 비판이랑 통하지 않아요? 칸트와 소크라테스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데아의 세계. 그런 신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은 알수 없다가 순수이성 비판이었죠. 우리 지성으로는 이 영역은 알수 없다. 그런데 재밌는 게 칸트가 뭘 주장했죠? 그런데 이 지성으로 진선미에 대해서는 알수 있다. 아, 이 선에 대해서는 알수 있다죠. 선. 진선미를 지금 포괄적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좁게도 쓸수 있으니까 이 진선미를 선이라고 본다면요. 한마디로 선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고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우주 만유의 본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지만, 칸트도요.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구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내려고 지성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무엇이 선한지도요, 인간이 알아낼 수 있다고 봤어요. 지성으로 꽤 접근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느낌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 만유의 본성, 인간의 본성, 우주의 본성은 신의 영역인 건 맞는데, 인간은 이 중에 우주 만유의 본성이나 우주 만유의 운명, 그리고 인간의 운명까지도 미지의 영역이고, 인간이 탐구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지성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 연구하다 보면, 신이 계시를 줘가지고, 우리의 운명도, 우주의 운명도, 우리의 운명도 가르쳐 주고,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도 더잘 이해하게 해줄 거다. 이 느낌이에요. 이게 칸트랑 비슷하다고요. 실천이성, 즉 인간의 이성으로 선이 뭔지 연구하는 거는 칸트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다이몬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무엇이 진선미인지, 무엇이 선인지는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안에서. 계시를 밖으로 안 받아도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신은 반드시 거기에 화답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칸트로 말하면 실천이성 비판인 거예요. 실천이성은 이 신과 통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칸트도. 순수이성, 즉, 이 신이
만물의 본성을 어떻게 만들어 놨고, 만물의 그이 운명을 어떻게 정해 놨는지,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수 없다라고, 이 우리 지성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우리 양심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자명진심의 소리가 내면에서 들리니까 이걸 다이몬의 소리라고 봐서 이것도 신의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탐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요, 이해되시죠? 우주 만물의 본성을 바로 들어가면 우린 답이 안 나오지만 인간의 본성에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주제들을 올바르게 선정해서 닦아가면 우리는 다이몬의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자명한 답을 낼수 있다고 본 거예요. 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인간사죠. 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인간사 중에 급하게 연구해야 될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뭔지, 불경하다는 게 뭔지, 이걸 연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경건한 짓일까? 무엇이 불경한 짓일까? 신한테.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고 우리 무엇을 추하다고 하는가? 인간의 문제로 다 왔죠. 철저히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안에서 되게 실천적인 문제에서 실천 이성은 되게 높이 쳐주고 인정해주고 신의 영역을 알려고 했던 순수 이성은 비판했던 칸트의 그 결이 소크라테스한테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단 다른 거는 소크라테스는 신을 인정하고 들어가지만 칸트는 신 자체도 가정을 할 뿐,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신과 이미 다이몬과 소통하고 있어요. 소통하면서도 인간이 당장 신의 영역을 탐구하는 거는 말리는 거예요. 그거는 더 고차원 영역이다.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인간 실천적인 부분이다. 인간이 실천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 건지, 신한테 불경하게 살 건지, 아름다운 게 뭔지, 추한 게 뭔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이고 불의란 무엇인지, 옳은 것은 뭐고 옳지 않은 건 뭔지, 절제란 뭐고 광기란 뭔지, 용기란 뭐고 비겁하다는 건 뭔지, 국가는 무엇이고 정치가 뭔지, 정부는 무엇이며 통치자는 무엇인지. 이건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탐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사 속에서 그 우리에게 경험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영역을 탐구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서 양심의 소리, 다이몬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명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학문을 닦으라고 인도한 거예요. 다짜고짜 신의 영역을, 그리고 다짜고짜 우주 만물의 본성과 운명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실로 훌륭한, 이걸 내가 지금 말한 이걸 아는 게 이게 소크라테스는 진짜 진실로 훌륭한 거라고 믿었고요. 이걸 모르는 자는 노예라고 불리어 마땅하다고 봤어요. 신이 인간한테 맡긴 거는 인간으로서 잘 살으라고, 인간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으라는 건데 인간이 갑자기 신이 되겠다고 신의 영역을 연구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우주 굴릴 거냐? 우주 법칙 알아서 우주를 굴릴 거냐? 인간의 본성과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서 탐구하라. 그리고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한테 맡겨라. 그리고 네 지성을 최선을 다해 쓰다 보면 신이 반드시 소크라테스 안에서 계시해 줬듯이 옳고 그름을 계시해 줄 거다. 이게 칸트의 실천이성하고 통하죠. 실천이성은 옳고 그름을 알수 있어요. 근데 순수이성 가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천이성에 오면은 진선을 나누자면 진리를 탐구하는 순수이성은 한계가 있지만 우주의 비밀을 다알수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든 인간은 충분히 알수 있다고 본 거예요. 실천이성에서는 즉 진선을 따지자면 선이죠. 무엇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인간이 알수 있다고 본 거예요. 칸트가. 요거랑 느낌이 좀 통하죠? 여러분도 지금 뭐 수많은 과학 정보 있으니까 이 과학 정보도 인간의 지성의 결실이니까 연구하세요. 다 좋은데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 과학이 신의 영역에서 과학이 많이 가져왔죠. 예전 같으면 소크라테스 때는 더 신의 영역이 더 넓었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알수 없는 영역이 더 넓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지성으로 과학에서도 꽤 많은 거를 자명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성으로 탐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의 이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게요. 인간으로서 제일 급한 건 뭐라고요?
방금 말한 무엇이 정인지 불인지 이거 아는 게 급하다는, 무엇이 진선미에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는 이거 아는 게 급하다는, 인간으로서의 진선미요, 인간이 알아야 될 거, 인간이 옳다고 추구해야 될 거, 인간이 아름답다고 여겨야 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고, 인간으로서 사는 걸 게을리하면서 다른 영역을 넘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당당하게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다뤘던 주제들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거, 거기에만 주력했습니다. 딱한 글자로 하면 선이요. 무엇이 선한지 이것만 연구했어요. 이걸 해도 되는지, 선한지, 하면 안 되는지 이것만 연구했어요. 이걸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리할지, 이건 운명의 영역이라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신에게 맡기고 이 순간 옳은 걸, 그것도 신의 도움이죠. 다이몬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만 판정하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나머지는 신에게 맡긴 거죠. 그만큼 신을 믿고 그신 안에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제 군자, 철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서양 철학에서 지금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부분이요. 뭐죠? 여기 각주에 문맥에 따라 옮기면 신사라고 할수 있다. 신사와 노예. 소크라테스를 지금 식으로 번역하면요, 철학자란 것보다 당연히 철학자란 말은 나오지만, 지금 소크라테스가 항상 공자님이 군자와 소인 하듯이 소크라테스는 신사와 노예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이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을 신사라고 하고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자기 정신으로 주체적인 자기 판단을 못하는 노예.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자기 판단을 못하잖아요. 자기 판단을 못하는 노예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춘 신사.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20페이지 보면요,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사람처럼 신들이 인간을 돌본다고 믿었지만 거기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당시 아테네 사람과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많은 이가 신들이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거는 다른 거는 모른다고 믿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들도 다 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신들도 인간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겠죠. 제우스가 우리를 다 알까? 제우스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그 신탁을 하겠지만, 여러 신들한테 신탁은 하겠지만, 제우스가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요, 신들이 우리 말과 행동과 숨은 의도, 말과 행동과 숨은 의도, 이거는 뭐 불교에서 말한 업을 짓는 세 가지 아니에요? 말, 행동, 마음. 말과 행동과 숨은 의도는 할거 없이, 그러니까 남한테 안 밝힌, 나만 아는 의도만이 아니라 모든 걸다 알고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며 무소부재, 신이 안 계신 곳이었고, 그러니까 당시 아테네인들은 신이 올림푸스 산에 있다고 보니까 여기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알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혼자 한 일, 아니고 혼자 속으로 마음먹은 것마저 신이 다 알고 있다고 본 거예요. 신학이요, 이게 구약에서 신약 오듯이 기독교에서 이 정도로 다릅니다. 구약에서 신약 오듯이 달라요. 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던 구약과 이 무소부재한 신, 우리 영혼에 임해 계시는 이 신을 더 강조한 신약. 구약에도 그런 신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요, 구약 시대는 더 신을 인격적으로, 분노의 신으로 더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제우스를 그렇게만 생각한 어떤 한 인격처럼 신을 생각하던 그 시대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신성을요, 우리 내면에서 모든 걸 꿰뚫어 보는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종류의 인간세에 관해 인간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신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신의 신호로 본 거예요. 양심의 소리예요. 다이몬의 신호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즉 실천이성입니다. 이게 칸트식으로 말하면 실천이성이 보내는 이 신호,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신호를요, 신의 신호라고 생각한 거죠. 신이 보내는. 자, 그러면 칸트랑 연결해 보면
칸트는 실천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봤죠.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알, 이 신의 영역인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알고 있다고 본 거예요. 실천 이성 측면에서는 칸트도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순수 이성 측면에서는 인간과 우주, 만유의 본성과 운명, 이런 이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정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봤어요. 왜? 경험을 넘어선 세계니까. 칸트는 경험 넘어선 세계는 알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겁니다. 경험 너머의 세계는 지성의 영역이 아니죠.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알수 없는 거예요. 단, 소크라테스는 신이 존재하고 신은 신호를 보내준다고 믿은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도 알수 있고 우주만유의 본성도 알수 있습니다. 신이 가르쳐 줍니다. 조건이부터 신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신이 가르쳐 주려면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신이 일단 지금 게임의 조건이 보세요. 신이 지금 알으라고 하지 않은 걸 아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지금 허락한 건 뭐예요? 지금 머리 줬어요. 지성 줬어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과 개념을 합칠 수 있어요. 자명한 거를, 자명하게 옳은 거를 우리 경험 속에서 많은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다 보면 양심의 신호, 신의 신호가 계속해서 자명찜찜의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옳은 것을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칸트랑. 자, 요거는 지금 20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신들한테 불손했다는 거냐? 말이 되냐? 우리보다 더 신을 믿었던 사람인데. 요런 논리입니다. 변론하려다가 나온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 있네요. 그 1장 얘기였고요. 이제 2장 가니까 21페이지에 소크라테스는 우선 성욕이나 식욕에 관한 가장 자제력이 강했던 사람이다. 그는 그 육체적 훈련도 되게 중시했어요. 그는 추위와 더위, 온갖 노고를 가장 잘 참고 견뎠다. 실제 전쟁에서도 아주 용감하게 활약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플라톤도요, 그 제자인 플라톤도 피지컬이 좋아서 올림픽 우승자예요. 플라톤도. 이 사제간의 피지컬이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 훈련을 소크라테스가 되게 강조합니다. 그 밖에도 그는 절제가 몸에 배어서 아주 조금만 가지고도 쉽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소확행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불경한 자나 범법자나 욕심쟁이나 호색가나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는 미덕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주고 진선미를 더 잘해야지 하게 욕구를 심어주고 자신을 돌보면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요, 특히. 많은 사람이 그런 악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이게 보살 아닙니까? 22페이지예요, 지금. 넘어갔어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걸 가르치겠다고 자처한 적도 없고 자신이 솔선수범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솔선수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하면 그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줬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자신도 몸을 소홀히 한 적이 없거니와 몸을 돌보지 않은 자를 칭찬하지도 않았다. 그는 과식한 뒤에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혼이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즉, 영혼을 단련하는데 육체를 활용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야 건강에도 좋고 혼을 돌보는 일에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크라테스의 관심은요, 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거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오지 않나요? 우리 혼을 진선미로, 즉, 혼이 제가 그런 식으로 예전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게임의 캐릭터라면, 내 혼을 잘 키우는 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이었어요. 내 혼을 어떻게 잘 키우냐? 진리를 알게 해주고, 선하게 해주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 혼을 진선미하게 만드는 거가 포인트지, 육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는 소크라테스 관심 없었다고 했죠. 당시 아테네인들은 육체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피지컬 훈련에 집중했다면 소크라테스식 훈련은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혼을 돌보는데 방해하지 않게 육체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즉, 아주 찬데 가서도 자고 버틸 수 있게. 아주 궂은 상황에서도 몸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게 이렇게 단련한 겁니다. 이게 달라요. 당시 아테네인들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당시 그 아름다운 몸을 추구하던 아테네 사회의 반기를 든 존재로 알잖아요. 온몸으로 반기를 든 존재. 막그 아름답지 않았다 이거죠. 당시 기준으로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몸을 단련한 겁니다. 그게 단련한 몸입니다. 혼을 돌보는데 방해 안 되게 단련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옷이나 신이나 그 밖의 생활 방식에서 멋을 부리거나 으스대지 않았고요. 제자들을 돈 밝히는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하겠다는 욕구 외에는 다른 욕구로부터 제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소크라테스랑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다른 거는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업료조차 받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수업료도 안 받았어요. 왜냐? 그는 수업료 돈을 받으면요.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수업료를 안 받아야 자유롭다고 본 겁니다. 수업료를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되고, 그쵸? 말을 멈추고 싶은데 또 해야 되잖아요. 돈을 받았으니. 수업료 받은 자들은 수업료를 지불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내놓은 자라고 봤어요. 이런 대표적인 자들이 뭐죠? 소피스트들이요. 소피스트들을 지식의 창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는 이런 생활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즉 도반들이죠. 동지들은 자기와 남에게 평생토록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도반들을 항상, 그러니까 동지가 되라 하고 다닌 거예요. 나의 동지가 되라. 돈은 됐다. 돈 받으면 동지 아니다. 이런 말도 해요. 26페이지에. 몸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몸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고, 혼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혼이 하는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할수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피할 수 없다. 혼과 육을 다 단련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뒤에 또 가볼게요. 39페이지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분명, 그앞 얘기가 있어요. 거기랑 다른 정반대 되는 사람이다. 앞에는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한 거죠. 39페이지입니다, 지금. 그와 정반대 되는 사람으로 민중의 우호적이었고 인류를 사랑했다. 그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열렬히 따르는 제자가 많았지만 국내외 제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수업료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중에는 그에게서 사소한 것을 거저 얻어 남에게 비싼 값에 팔면서도 그와는 달리 민중의 우호적이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 소크라테스한테 배워가지고요. 딴데 가서 비싼 돈 받고 팔아먹은 이 소피스트가 돼버린 제자도 있었다.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문제의 정치인, 문제의 소피스트들도 나옵니다. 그런 학자들도.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기를 거부했기에 하는 말이다. 소크라테스는 평생토록 아낌없이 선물을 나눠주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상의 봉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제자들이 언제나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게 했기 때문이다. 멋지죠?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사형이 아니라 명예를 받았어야 마땅하다. 41페이지요. 소크라테스는 신들에게 좋은 걸 달라고 기도했지만, 항상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봤어요. 나보다 나에 대해서 신이 더 잘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당시 아테네인들과 소크라테스 차이입니다. 아테네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들어주길 바랬고, 소크라테스는 신의 뜻을 따르길 바랬어요. 신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고 알았어요. 신들이 가장 잘 알며 무엇이 나한테 좋은지에 대해 금이나 은이나 절대 권력 따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기나 전투나 그 밖의 결과를 확실히 알수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욕심 부리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 미지 영역은 신께 맡겼다는 겁니다. 내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신께 맡겨버렸다. 그는 친구나, 42페이지, 친구나 외국인 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생활 방식에서도 능력에 따라 행하는 것은 좋은 원칙이라고 봤다. 항상 역량껏 살아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신들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양심의 신호요. 그게 옳다란 자명의 신호를 받았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라고 그를 설득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길을 아는 길라잡이, 내비죠. 내비 대신 길도 모르는 눈먼 길라잡이를 고르라고 설득하기보다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게 내비라고 본 거예요. 인생 내비, 신의 신호가. 그걸 무시하라고. 자명하다는 신호를 받았는데 내 본성에 대한 신호,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진선미에 대한 신호, 어떤 운명에 대한 신호가 왔을 수도 있죠. 즉 본성을 이해하는 신호, 본성을 구현하는 신호, 뭐내 운명에 대한 신호를 받았다면 그 길을 따르라고 해야지, 그걸 막는 거는 진짜 내비 끄고 가라는 격이었다는 거죠. 그는 세상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신들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을 실제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의견은 신들이 주시는 조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인간들한테 아무리 조언 들어봤자 신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지금 소크라테스를 열심히 볼수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4대 성인의 또 다른 한번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진짜 통합니다. 둘다 신학이에요.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렇죠? 항상 신의 계시로 움직였고, 내 뜻보다는 신의 뜻을 중시했고, 인간들의 말보다는 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 속에서 내 영광을 추구했다면 인간들의 말을 들었겠죠. 인간들이 좋아할 걸 해주고 영광을 얻었겠죠. 신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인간들한테는 핍박받고 비난받고 결국 사형에 처해진 것도 둘다 똑같습니다. 재밌죠? 소크라테스는요, 비용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돈안 드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몸과 혼을 단련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는 너무나 검소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그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다. 아, 돈을 못 벌고 보살도를 해야 되니까 대신에 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또 건강해야 되니까 계속 보살도를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몸을 단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는 먹는 게 즐거울 만큼만 먹었고 그에게는 언제나 시장이 반찬이었다. 항상 배고플 때밥 먹었다는 겁니다. 맛있게. 목이 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않았으므로 그에게는 모든 마실 거리가 항상 달콤했다.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할 때면 그는 누구나 느끼는 과식하고 싶은 유혹을 힘들이지 않고 물리쳤다. 대단합니다. 우리 위장과 머리와 혼을 망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식하면. 즉, 배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먹는 짓은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고요. 근데 재밌는데, 소크라테스는요, 소피스트들을요, 지식을 판매하는 창녀, 이렇게 지금 이해해야 맞는데, 표현이 달라요. 지식을 판매하는 매춘남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테네 때는 동성애가 창궐할 때죠. 이 책을 보실 때그 감각으로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이성을 절제하라 이럴 때, 이 아름다운 그 이성이라는 게 보통 뭐죠? 아름다운 이성이라고 안 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절제하라 그러면 아름다운 동성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매춘남이라고 해요, 소피스트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너 아름다운 것만 보면 사중 못 쓰지, 이런 충고들이 나와요. 너 절제해.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이제 성욕을 절제하라는 건데요. 그럴 때 대상이 뭐냐면, 너 그때 누구네 집 아들내미한테 뽀뽀했다며. 이렇게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느낌. 그래서 성적 매력, 성욕, 이런 금욕에 대한 이야기는 가르치는 대상들이 동성애를,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여보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52페이지요. 자네 안에 지성이 자네 몸을 마음대로 조종하듯이 우주 안에 있는 지혜가 우주를 제 뜻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해야 되네. 자네 눈은 여러 스타디온, 192m 정도 된답니다, 당시에. 여러 저 멀리 볼수 있는데 신의 눈은 일시에 모든 것을 볼수 없다거나 자네 혼은 이곳 일도 염려할 수 없는데 신의 지혜는 만물을 동시에 염려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네. 말이 어려운데요. 신은 동시에 우주를 꿰뚫어보고 우주 전체를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은 이렇게 전지전능하다는 걸요. 소크라테스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요게 당시 아테네인하고 다른 거예요. 신을 너무 제대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도 신하고 너무 소통하니까 오히려 처형당했죠.
신학적으로 불경하다고.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똑같아요. 신학적으로 불경하다고 평가받은 게 너무 앞서가신 거예요. 당시 때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보다 너무 앞서가 나간 거예요. 자, 53페이지요. 인간에게 봉사해 보아야 그 보답으로 봉사하려는 자를 찾을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봐야 은혜를 갚으려는 자를 알 수 있으며 조언을 달라고 해봐야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있듯이 신들도 우리가 봉사해 보아야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일에 관해 자네에게 조언해 주려는지 알 수 있다니. 신에게도요, 한번 봉사를 해봐야 신이 진짜 가르쳐 주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네는 신적 존재가 한없이 위대하고 전능하여 만물을 동시에 보고 동시에 들으며 어디에나 존재하고 만물을 동시에 돌본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이건 거의 성경에 나올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항상 천명을 두려워하라는 공자님도 통하죠, 다. 신을 전지전능하다고 본 거예요. 천명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면, 주역에 보면요, 이 하느님은 어떤 존재라고 나와요? 이지간능, 전지전능이랑 똑같아요. 우주를 그냥 꿰뚫어보고 우주에서 간단하게 우주를 창조하고 굴리는 자리가 하느님 자리라고 나옵니다, 주역에. 그러니까 유교도요, 전지전능한 신을 그 섬겨요. 그 신의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따르는 이유는 우주의 모든 것을 그 신이 꿰뚫어보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아요. 자, 성인들은 공통의 이 신관을 갖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다른데요. 부처님은 당시 힌두교 신화, 힌두교의 전지전능한 신을 비판했는데 그것도 방편입니다. 예, 방편이에요. 결국은. 들어가 보면 부처님도 결국 인간을 어디로 인도해요? 열반이요. 열반과 공으로. 열반과 공이 뭔데요? 거기가 신자리예요. 신의 자리예요. 열반과 공이 진정한 신의 자리고요. 거기가 전지전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후 그 자리를 전지전능하다고 보아서 그 열반 자리를 비로자나불이라고 불교 안에서도 부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내가 보기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건 사석에서건 제자들이 불경한 행위와 불의한 행위와 수치스러운 행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행위도 신들이 물을 리 없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제자들까지 다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신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아빠가 보고 계시다는 걸 알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남이 없을 때도 홀로 조심하고, 이게 유교 군자의 신독이라고 그러죠,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거, 신독.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 삼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럼 이건 뭐 기독교와 유학이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만 해도 신독. 왜? 신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과 함께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중용에 나와요. 항상 이 신과 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신독해야 된다고요. 한시도 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다 꿰뚫어보고 있고 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진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건 항상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따라야 돼요. 매 순간 옳은 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남이 못 보는 그리고 남들과 같이 있을 때도 남이 못 보는 홀로만 아는 내 마음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신독이죠.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이렇게 배양됐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에게나 돈을 받는 사람은 자기 위에 주인을 앉히고 자신은 가장 수치스러운 종살이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수업료를 안 받았어요. 55페이지 얘기인데요. 몇 개만 더 볼까요? 그 소크라테스한테 누가 이렇게 비판합니다. 선생,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게 내 지론이요. 그런데 그대는 노예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먹고 마시는 것도 더없이 거칠고 그대가 입고 다니는 겉옷은 보잘것없을 뿐더러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함이 없어. 사시사철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단벌신사였던 거죠. 또한 그대는 신발도 신지 않고 속옷도 입지 않소.
그 밖에 그대는 돈도 받지 않소. 이건 불행을 가르치는 교사 아니오?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 바로 받아쳤겠죠. 돈을 받지 않으니 나는 내 의사에 반해 누구와 대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또한 내가 먹는 거를 그대가 거칠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건강에 덜 좋은 거요? 영양분이 없다는 거요? 이건, 그런 게너 네가 말한 거칠다는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그대는 음식 맛이 당길수록 양념이 덜 필요하고 술 맛이 당길수록 눈앞에 없는 술은 찾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거 모르시오? 그게 뭔 얘기냐?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자기는 양념이 필요 없대요. 근데 뭐내 음식대로 거칠다, 뭐 아니다 하느냐 이거죠. 뭐네 마음에 안 들다고 왜 거칠다고 하느냐? 57페이지요. 겉옷을 바꿔 입는 것은 그대도 알다시피 더위와 추위 때문이며, 겉옷, 더위와 추위만 면하면 되지, 이 소리입니다. 화려할 필요가 있나? 신발을 신는 거는 아닙니다. 겉옷을 바꿔 입는 건 일반적으로 더위와 추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건 일반적으로 발이 다칠까 봐죠. 그런데 그대는 추위 때문에 남보다 더 집안에만 머물거나 더워서 그늘진 곳을 차지하려고 누구와 다투거나, 그대는 내가 추워가지고 그 남하고 다투거나 막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이런 거본적 있냐 이거죠. 뭐 내가 발 다쳐가지고 못 돌아다닌 거본적 있냐. 내가 그냥 다녀도 발을 단련해가지고요. 신발을 안 신어도 발이 안 다치고요. 몸을 단련해가지고, 보잘것없는 겉옷을 입어도 춥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기는. 그대는 가장 허약한 몸을 타고난 사람도 목표를 세우고 단련하면, 단련을 게을리하는 가장 강한 운동선수보다 목표를 더잘 달성하고, 단련을 더잘 견딘다는 걸 모르시오? 내가 단련하지 않는 그대보다 모든 것을 더잘 견뎌내는 것은, 내 몸에 일어나는 일을 견뎌내려고 내가 항상 단련하기 때문이요. 헬창 같은 말을 하시죠. 단련하라. 실현했느냐? 단련하라. 추우냐? 단련하라. 배고프냐? 단련하라. 신발이 없느냐? 단련하라. 이겁니다. 식욕과 졸음과 색욕을 피하려면 거기에 몰입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유익하리라는 희망을 주기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더큰 다른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8페이지요. 식욕, 졸음, 색욕, 이런 욕망을 넘어서려면요, 극복하려면, 여기에 몰입하지 않으려면, 더 큰, 원대한 목표를 세워서 몰입하라는 겁니다. 즉, 언제나 유익할 것이고, 언제나 희망을 주고, 훨씬 더 큰, 다른 즐거움을 주는 그것. 그대는 이 모든 것이 주는 즐거움이 나는 자신도 더 훌륭해지고 내 친구들도 더 훌륭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주는 즐거움만큼 크다고 생각하시오? 보살도의 원이죠. 자리이타. 나도 더 훌륭해지고 남도, 내 친구까지 다 훌륭해지게 만드는 그게 훨씬 더 즐겁지 않으시오? 식욕, 색욕, 졸음보다. 이게 내 지론이요. 게다가 친구나 국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에 부응할 여가가 누구에게 더 많을까요? 나처럼 사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쉽게 전투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비싼 음식만 먹는 사람은 전투에도 쉽게 참가 못 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국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무 자기만의 삶에 빠져있는 사람은 거기에 바로 응하지 못합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이 나라에. 친구를 누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납니다. 이 소리입니다. 거친 비유를 든 거죠. 전쟁 났을 때 누가 도움될까요? 이런 식으로. 안티폰이 그랬군요. 안티폰, 그대는 행복은 사치와 낭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신적인 것이고, 신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수록 나는 더 신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되도록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신적인 것에 가장 가까우며, 신적인 것이 최선이고, 신적인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신적인 게 진짜 최선이고, 신에 가까이 가는 게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나는 더 신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근데 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가면요, 이런 논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요, 최고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건요, 남이 필요하지 않고요, 홀로 깨어있는 명상 상태에서 진리를 관조하는 거예요. 명상 상태에서 진리를 관조하는 게 가장 신적이라고 봤어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공적영지 상태죠. 참나각성 상태죠. 진리를 직관하는 삼매 상태. 이때가 가장 신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리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할수록 덜 신적인 거예요. 신은 그 자체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로 존재한 것만으로 만족해야 신이죠. 우리가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존재만으로 만족해요. 그게 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 보면요, 인간으로 하여금 덕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덕에 대한 연구한 책인데도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덕도 베풀려면 남이 있어야 되고요. 내 역량, 상황,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덕을 베풀 수 있어요. 덜 신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적인 거는 그 자체로 더 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이제 그 관점에서는 그게 더 신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될때 신과 합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계에 나오면은 신과 아무래도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논리로 받아치는 겁니다. 너 많은 게 필요할수록 덜 신적인 거야. 이 논리가 그 제자 때 가서도 쓰인다는 거, 그 말씀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부분 읽어보죠. 59페이지요. 안티폰. 우리 사회의 여론은 젊음과 지혜를 남에게 훌륭하게도 줄수 있고, 이 젊음과 지혜를 남한테 줄때 훌륭하게도 줄수 있고, 추하게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을 준다는 거는 뭔가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젊은 아름다운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혼을 더 즐겁게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값어치 있게 그 젊음을 줄 수도 있지만 값어치 없게 주는 게 뭐죠?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매춘남. 이게 매춘남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젊음을 아무에게나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을 매춘남이라고 불리지만 자신이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연인으로 훌륭한 사람과 이렇게 사귀는 것은 그건 훌륭한 일이다. 지혜도 마찬가지라고 매춘남처럼 아무에게나 돈을 받고 지혜를 파는 건 소피스트라고 불리지만 또 매기죠. 소피스트.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그 좋은 가르침, 지혜를 나누는 것은 친구로 삼는 거죠. 이런 것은 시민과 진실로 훌륭한 사람, 즉 신사로서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기니까요. 안티폰.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이나 개나 새를 좋아하듯이 그때도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많이 키웠다는 게 나오죠. 나는 좋은 친구들을 좋아한다오. 도반이 나는 제일 좋다오. 아니,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오. 그래서 나는 좋은 거를 가르칠 수 있으면 무엇이든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더 좋아한다는 건요, 그 반려동물 좋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찐 덕후라는 겁니다. 나는 좋은 걸 가르칠 수 있으며 무엇이든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미덕을 증진해줄 사람들에게 그들을 소개해줍니다. 더그 훌륭한 도반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선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 보물 같은 두루마리 경전이죠. 경전을 펼치고 친구들이랑 함께 통독한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죠. 보물 같은 두루마리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가르침을 여러 도반들과 제가 지금 나누고 있죠. 통독하면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누렸던 최고의 사치예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다가 좋은 구절 발견하면 발췌하며. 지금 제가 지금 발췌해서 얘기해 드리죠.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나는 제일 재밌는 삶입니다. 어떠세요? 요거 마지막 한 구절 눈에 띄니까 이것만 볼까요? 방금 60페이지였고요. 62페이지에 남을 설득하여 돈이나 재물을 사기로 취하는 것은 가볍지 않은 그 사기, 기만 행위지만 아무 쓸모없는 자가 자기는 국가를 이끌 적임자라고 속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대한 기만일세. 위선자들에 대한 처방, 요것까지. 소크라테스 회상록이죠.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일부만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